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놀이터로 찾아온 다이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입니다. 없다. 네, 여러분.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끝. 벨그. 안녕하세요. 벨그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야? 여러분, 여기는 어딘가요? 놀이터. 놀이터. 여기는 사실 놀이터. 저희 회사 나 안 나올 듯. 뒤편에 있는 놀이터예요. 제가 여기 왜 왔는지는 여기 제가 아직 모르는데 오늘도 또 재밌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알려주세요, 다혜 씨. 저 왜 왔는지 압니다. 너가 왜 알아? 저희 보물찾기 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보물찾기. 우와. 근데 진짜 오랜만에 봐요. 근데 보물 여기 다 찾은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이상해요. 근데 그냥 보물찾기가 아니랍니다. 네. 찾기예요. 그건 다들 알잖아요. 몰라요. 설명해주세요. 잘 몰라요. 네,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물 찾기인데 네. 여기 근처에 저희가 쪽지를 숨겨놨어요. 쪽지요? 네. 쪽지 안에는 러브레터가 있나요? 초성과 소량의 금액이 적힌 오! 쪽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금액? 그럼 오늘도 그거예요? 돈 이렇게 네. 거예요? 일단 어. 오늘 그 쪽지를 찾아서. 네. 찾으신 분이 저한테 와서 초성을 보여주고 네. 어 그리고 나서 그 초성에 관련돼서 단어 하나를 시작해서 봉인을 풀어주세요. 풀고 나서 멤버들한테 소리를 지르면 멤버들이 와서 단어를 다 한 명씩 말씀하시면 되세요.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못 맞추신 분은 벌칙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달라요? 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빨리 지금 시작하고 지금 싶어요. 시... 몇 개 찾아야 되는데? 몇 개예요, 총? 줄을 서세요. 1, 2, 3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몇 개 있어요? 줄 서요! 줄 그런 거 없잖아. 줄 있어요. 줄 있어요. 줄 있어요? 그런 네. 거 없었잖아요. 찾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찾으신 분은 줄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찾으셨으면 저 하면 돼요? 줄 안 쓰셔도 되고 옆에서 막 말하시면 돼요. 아, 그죠? 네. 아니, 여기 있으면 안 저한테만 돼요. 보여주세요. 네. 안 찾으셨으면 말만 하면 된대. 네. 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뭘요? 언니 답. 아, 답 정마. 어, 지게. 지게. 지구! 중계! 지구! 장기! 지구! 생일 마지막이다! 아싸! 벌칙이 이게 있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룰을 모르겠어. 근데 언니가 지읒기로 이거 안 외쳐줬어요. 아니 이거 먼저 보여주고 지읒기로 아니야 여기 너무 아니야 그러면 자 여러분 연습 게임이에요. 힘들어. 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이거를 뽑으면 그럼 나 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며. 이걸 안 뽑은 그래,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된다며. 네 안 돼요. 왜? 그래서 나 저기 떨어져 있던 건데? 그래, 저 하겠습니다. 방금 연습이었죠? 그럼 이거, 지금 이거 제가 뽑은 거예요. 없어! 대도 안 보여. 저 700원이고요. 없어! 조미야 어딨어? 잠시만요. 일단 소통을 세 개 하시고. 어딨어? 와, 나 진짜 보물찾기 진짜 잘할 것 같아.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 아, 답 외쳐주신 거구나. 히읗, 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헬로? 아! 안녕, 비니. 하나. 베니? 가자뜸! 저 할까요? 네. 저는 방금 여기 올려주신 거 하겠습니다. 홈! 몇 개까지 홈. 찾아야 되는 거야? 네. 네. 소리치시면 돼요. 소리칩니다. 네. 히읗! 이응! 해열! 하이! 유정이 빼! 하이! 호일! 호일! 오. 하이! 하이! 하이 돼요? 하이! 하이. 인정! 언니의 벌칙은 딱밤맞기입니다. 이걸 네. 뽑은 제가 때리겠습니다. 아 이마에 맞아야 되고 아 이마는 아 네, 네 아플 많이 아플게 네. 아 근데 제가 이게 약한데 이것도 돼요? 어 그거 네. 되잖아. 이게 저 아플 거 같지만 돼요 돼요. 딱밤 먹기인데 이거 아닙니까? 어 좋아요. 이게 더 언니 제일 아픈 거 알죠? 이게 제일 제모도 팠어. 해피 버스 일단 이거 양손을 풀어주시고
아니 줄은 어디서 아프지 않게 때릴게요. 아니야 나야. 이게 제일 약해요 저. 그럼 너다음 나. 갑니다. 했잖아요. 아, 내 손이 아프다. 빗나갔죠? 아팠어. 빗나갔잖아요. 아팠어. 아, 한번 맞는 거 아니에요? 한 대 맞는 거죠? 네, 그럼 또 찾아오면 돼요? 네, 저 찾아왔어요. 아, 나만 한 번만 맞는 거야? 한 사람도 한 대? 저 찾아왔어요. 어디 가세요? 저 찾아왔어요. 저 찾아왔어요. 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고은이가 찾아왔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 찾았어요. 네. 있어요. 여기 몇 개 있어요? 15개 있습니다. 저는 아, 멀리 못 가겠어. 네, 소통을 3개 정도 하시고. 네. 언제 외칠지 모르잖아. 못 가겠어. 어, 맹지아 님이 Today is my birthday. Please say happy birthday, 위상. 어, happy birthday. 베니 님, 고은 이쁘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아, 큐트! 어, 감사합니다. 이게 중국어라서 읽을 수가 없어요. 했죠? 네. 하고 제가 뽑은 거는 비읍치신데요. 방출! 방출? 방출. 인정. 일로 오지. 네. 최대한 멀리. 얘 뭐야? 뭐 하는 애들이야? 우리 원 플러스 투야. 비읍칫! 비읍? 부채! 오! 벌칙! 반칙! 왜 나야 맨날? 언니 왜 어디 갔었어? 벌칙 뭐예요? 벌칙은 코끼리 코 7바퀴 돌고 코 출발. 어디를? 저 찾으러 갈게요. 저도, 저도요! 7바퀴 돌고 출발을 하라고요? 네.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데나? 네, 7바퀴 돌고 족지를 찾으시면 아, 됩니다. 저 할래요. 하나, 둘, 셋, 넷, 잠깐이 없어요. 저! 와! 아, 잠깐만, 옷이 내려가. 나에게 하나만 자비를 줘. 저 할게요. 난 없어. 난 그냥 시작이 다야. 난 옆에 딱 붙어있을 거야. 작가님 뒤에 딱 붙어있을 거야. 우와, 앉아. 잘 찾아. 안 보여줄 거지, 이롱. 야, 나 두 개 찾았다. 나도 땅!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이건 찾아. 보여주세요. 아. 지금. 네, 500원이네요. 600원이에요, 600원. 소통 3개 해주시고요. 어, 태아서시님께서 아기여우래요. 아니에요, 아기 토끼예요. 그리고 뒤에 다혜가 있네요. 그리고 엑셀러님께서 샤랄라 세영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무내용님께서 리더 언니 벌칙 당첨이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언니가 작가님, 할 겁니다. 잠깐 의미 있어요. 그 이거 뽑은 거 있잖아요. 네. 다른 언니들이 네네. 뽑아놓고 안 갖고 오고 두 개 세 개씩 모아놨어요. 그럼 제가 못 쳤잖아요. 강아지. 거래를 하세요. 저 할게요. 할 타임이 없어서. 저 할게요. 아 맞다 잠깐만 저 댓글을 봤어요. 초식 남자님께서 세영이 예쁘다라고 해주셨는데 저 세영이에요. 세형입니다. 세영 씨. 네. 성을 외치고 손가락을 들 때 네. 멀리 멀리 가서 드세요. 빨리 해줘, 빨리 해줘. 아, 네, 멤버들이 띵게. 아 진짜 이제 없는데? 먼저 말씀하세요. 나 있어, 나 하고 싶어 빨리. 단어 말씀하세요. 네, 아니 이거 들으려고. 지혜친! 아! 왜 어디가? 이거 제 뭐 하는 거예요? 저기로 가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뭐야? 조창! 조창! 지혜치유! 왜 나 강아지 보고 있었다고! 당첨! 장착! 근데 당첨. 끝났어! 강과줄래! 아! 인디언밥이래요! 자 인디언밥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데 뭔데 인디언밥? 잠깐만! 나 이거 드려야 되죠? 나 솔직히 악감정 있는 사람 없잖아, 그치? 저
뻥 없다고? 그 너 생각이고 없다고? 아세세세네이네아 팔꿈치 누구야? 마지막에 팔꿈치 누구야? 마지막 아니네. 아, 그럼 저 할게요 그럼. 아 언니 있어요? 그럼. 잠깐만요 이 했다니까요 언니 막 두 개 세 개 있어요. 아 나 언니 없는 줄 알았어. 나 두 개 있어. 나 그래서 언니 줄라 그랬는데 이거 봐 이어폰 두 개. 그럼 나 없어 나 없어.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 저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저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과? 저도 드디어 소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 지금 뭐 하면 돼요? 잠깐만. 혼자 오세요. 네 혼자 오세요. 뒤에 세영 씨 따라오고 계십니다. 전 언니의 그림자라서. 전 언니의 그림자라서. 일단 먼저 확인할게요. 네. 나 어디서 찾았는 줄 알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 어? 약간 쉬울 것 같은데? 보여드려요? 시티가. 시티가. 소통 3개 하시고? 500원이고요. 단어를? 3만 태아 누나 재테크 했네라고 주은 시스템님께서 아직 모아놔서 재테크 했다고 하죠. 아 너무 웃기다. 저 오늘 저 오늘 신나 보여요?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그 다음에 또 수야 오빠께서 안 읽을래요. 궁수 마법사님께서 태연님 눈빛이 행복으로 가득해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 기분이 조금 좋아요. 여기 날씨가 원래 여기가 진짜 뜨겁거든요. 제가 올 때마다 항상 뜨거웠는데 여기 오늘 날씨가 선선하고 또 귀여운 애기들이 너무 많아요. 좋고 태연씨 네?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뭔가 산만하거든요. 아 근데 애들이 여기서 이쪽에 너무 많이 모여있긴 한데 외치시면 하나만 더 하고 해도 될까요? 네.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십니까? 아직 아니야 멀었어 한참 멀었어. 소통 세 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했어 하나만 더 하고 있어. 그렇군. 지금 주변이 너무 평온하다고 하는데 한번 주변을 둘러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 아이들 제 안녕. 옆에 다 모여 있습니다. 야 빨리 10초 셀 때까지 더 멀리 가 있어. 알았어요. 7, 9, 8, 7, 6, 5, 4 빨리 멀리 가 멀리. 세 개. 4. 내가 갈 거야. 어디 내 사랑 약간 깔끔할 겁니다. 내가 저 안 볼래요. 언니가 손에 아세톤이래. 언니가 사랑하지 않는 만큼 할게 그러면. 사랑하는 만큼 때리면 멍석이 때려야 되니까. 아니요 보지 마요. 사랑하지 않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때려주세요. 때리는 김에. 그래? 왜 이래 나한테 왜 그래? 우리 약간 정해봐.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는 만큼. 아니야 근데 사랑하지 않는 만큼 했는데 많이 때려주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언니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치 사랑하지 않는 만큼. 그냥 맞아요. 사랑하는 만큼. 그냥 없는데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가 어딨어 맞는 건지. 됐어? 책임이라? 어? 그럼 제가 다시 드릴게요. 저는 언니를 사랑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입 때려줬는데 나도. 사랑하는 만큼 때리겠습니다. 근데 왜 둘이 손톱 색깔이 똑같아? 내 거 발랐거든. 아, 뭐 때리네. 이거 내가 때렸어야 돼. 아니, 내가 때렸어야 돼. 제가 할 거예요. 이거 차팔리니까. 갈등했어. 근데 저기 작가님, 저 세 개나 못 찾았나? 일단 오세요. 다들 오세요. 안녕.
다들 오시래요. 이쪽 말고 저쪽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율입니다. 뒤에 조심하세요. 저의 손을 잡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님들. 제가 혜정이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 준다 그랬는데 꼭 카메라 앞에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굳이? 굳이. 그래야 방송이지. 근데 저 해도 돼요? 네, 여러분 뛰어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서 펼치시고 지금 세 개 가지고 계시니까 그 금액은 다 드릴게요. 아... 네, 마지막에 잡으시는 분이 벌칙 받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네. 이 자리에서요? 일단 네, 먼저 공개해주세요. 보지 마세요. 거꾸로인가요? 나 어딨어? 이응, 이응. 아이. 오이! 오이! 네? 뭐라고?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아니야. 왜 이응 안 돼요? 이응 안 된대. 웽. 아잉. 아잉 안 된대. 오잉. 위험해, 위험해, 안 돼! 오잉 깎아이름. 알약. 오, 알약. 안약, 안약, 안약. 안약. 야, 이러고 있어, 갱. 아, 빨리 했어야지, 언니, 그냥. 벌칙. 누가한테 주지? 엉덩이로 이름 쓰기. 영어 버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 버전 뭐 까짓 거. 그러면 유주 써야 되는 거죠? YOOJ. 아, 유주가 더 귀엽겠는데? 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응이 많으니까. O가 많으니까. YOOJ. 다 쓴 거죠? 하나. 하나. 아, 귀여워라. 아, 태연이한테 귀엽다는 줄 알았어. 이 뭐예요? J예요? 네. U. O. 끝. 그럼 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앉아서 해야 돼요. 앉아서 해요. 보여줘야 돼요. 뭐를? 아, 이거 해볼게요. 이거 한 거에. 네, 먼저 말씀하세요. 디귿, 핏. 대파, 대패. 나 이거 할 줄 알았어. 대포. 네, 너도 해야 돼. 대포, 대포, 대포. 너도 해야 돼. 너도 해야 돼. 대피. 현장. 현장. 하나 더 해. 현장. 벌칙이 뭔가? Yeah. 벌칙은요. 엄마. 벌칙은요. 엄마. 아, 뭐 별거 아니야. 엄마 어디 있지? 5초 후 출발이래요. 5초 후 출발이래 현정아. 다른 벌칙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바꿀 수 있어요? 네. 저 친구 엄마 잃어버렸나 봐. 그러면 벌칙 뭐 할까? 벌칙 그러면 벌칙을 5초 후 출발에서 더 어려운 거 10초 후 출발 20초 후 출발 엄마 찾았어. 아니 지금 다 찾은 거 아니에요? 엄마 찾았어. 다 찾은 거죠? 다 애기가 엄마 찾았어. 네? 딱밤 때리라고요? 오케이. 그래 딱밤. 나 엄청 약해. 겁내지 마. 아! 스다 세게 때리실 수 있는 분. 저 근데 이미 맞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해요. 그래 그 다음부터 제가 할게요. 야 빨리 그거. 뭐야 왜 다 보여드릴게요. 많아.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하나야. 세영이가 심지어 준 거야 나 이거. 아 그래? 뭐예요? 아니 나 엄청 니을 미음. 먼저 하시면 800원. 지금 800원. 어? 네. 니을 미음. 로마. 어 내가 레드. 로망. 라마. 레. 레몬. 아 너무 맛있. 소통 오 좋은 거예요. 벌칙이 아니에요 언니. 소통 다섯 개 하고 출발. 이건 근데 벌칙이 아니라 좋은 건데요? 네 그럼 소통. 아 진짜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샤인 불량님께서 오늘 키스데이인데 키스하신 분. 저요. 저 했어요. 저 하고 왔어요. 누구랑? 저요 제 자신이랑. 어머. 어머나. 갑자기 댓글 수가. 갑자기 댓글 수가 어마어마해졌어요. 김뽀님, 태아 욕해용. 태아는 연습했겠어. 나 이거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베니님께서 태아 벌칙맨인가요? 그러게요. 저 오늘 왜 이렇게 자주 걸리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라면도 있었어, 헐. 뭐야. 잠깐만요. 아 저분이. 나 근데 진짜 약해.
유리 넘나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댓글이 잘 안 보인. 여러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 앉아요. 그래 이거 하나 또 있어. 그다음에 지금 어 그럼 유리 언니 하게 해주세요. 네. 소통을 아직 안 했어요. 네. 어 뭔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댓글이 지금 막 아직 1분만 한 게 아, 감사합니다. 초코가 잘 어울린대요.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그 다음에 누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들아 인사 한 번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더 리더세요. Very good. 안녕하세요 베리스입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태영 언니 오늘 되게 예쁘다. 켈리님이 예쁘다. 예뻤다. 수연님 태아 저녁 뭐 먹을까요? 저요? 저녁? 좀 전에 저 제육쌈밥 먹었습니다. 와 좋겠다. 그러면 빨리 먹어. 네 제가 할게요. 네 여러분 아시죠? 아니요 몰라요. 네, 기운이요. 하나, 둘, 셋, 기운, 미운! 고난! 네, 고난! 고난! 그네! 고난! 고난 아닙니까? 가난! 봤는데, 이거. 가. 저희도 못 봤습니다. 이거 오늘 약간 내 날인가요? 저희도 못 봤습니다. 가난! 고뇌! 고뇌! 정확하게 다시 한 명씩 말씀해주세요. 저 가난! 고뇌! 고난! 그네! 그네! 건너! 건너! 굿네! 자 벌칙이 있어요. 분명히 괜찮다. 아 이거 뭐야? 미끄럼틀 타고 출발. 아 미끄럼틀 타고 좋네 뭐. 타고 오세요. 아니요 말고 제가 바꿔도 됩니까? 네. 빰? 아니 아니. 헤드뱅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요. 그 끝이야? 팔로우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 아 그럼 깽깽이로 걷기. 깽깽이로 뛰어서 한 바퀴 돌기. 알았어. 언니 갔다 와요. 그러면 좀 어려운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면은 제가 여기서 시작하면은 태연 언니 걸리는 거 같아요. 저희 사실 짰어요. 저희 짰어요. 맞아요. 태연 언니가 이 방송을 저희 보시나요? 저희 지금 깽깽이로 가고 계신. 우와 오늘 왜 이렇게 빨라요? 어 깽깽이 있으니까. 아, 제가 하겠습니다. 엄청 빨라. 역시. 다들 막 불러가세요. 저희 불러나라. 네. 피읍 피읍 먼저 말하세요. 피읍 피읍 펌핑 폭풍 탐 탐 폭풍 했어? 아 파핑 파핑 아, 됐? 나한 거야? 나한 거야? 큐피 피퍼 아 피퍼 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퍼플 퍼플 된 거야? 네 나만 또 못한 거야? 나 한 번씩 불러볼까요? 큐피 나 뭐였지 근데? 나 퍼플 나 뭐였지? 나 파핀 나 파핀 나 펌프 맞아 나 파핀 나 펌프 파핀 부셔 아무튼 다 됐어요. 태연의 벌칙은 스태프분이랑 가위가위보를 이길 때까지 하고 출발하는 건데요. 출발할 수 없으니 가위가위보를 해서 지면 딱밤밖에 없대요. 딱밤 말고 손목맞게 하자. 안 네.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후! 이겼습니다. 아 스태프분들도 맞나요? 네! 저 진짜 때립니다. 살살 때릴게요. 아 재미없다! 살살 저 할게요. 아니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훔쳐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오시는 것 같은데 더 있으신가요? 다 뒤돌아 근데 아무도 없는데 사람 거 다 네 명 다 뒤돌아 계세요. 근데 나만 쓰니까 안 되겠어. 아우 내가 할 때마다 신이 나. 보여드릴게요. 아 저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네. 아니야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은기
하나, 둘, 셋.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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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세영이 안경. 아기가 아가 아닙니까? 은결. 은공. 일단 한 명씩 은교. 은교가 웬 말? 역시 손이. 자,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은기읍. 언니 안경. 언니도 해야 돼요. 나도 해야 돼. 언니, 언니 해야 돼. 꼴찌는. 언니가 해. 언니도 해야 돼. 은결. 아, 나 하면 되지? 언니 끝났어요. 아니, 저희 했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는 거야? 알았어, 미안해. 그럼 했던 거 나온 거 말고? 어? 딴 걸로? 네, 생각나는 걸로 하시고 먼저 단어 말씀하세요. 네.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머, 할게요. 피읍피읍 한바. 아니 이연 기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햇빛. 다른 걸로 그랬죠. 한빛. 피읍피읍 피읍피읍. 희응 비읍. 호빗. 야. 호빗 영화 있어. 아, 영화야. 아, 뭐야. 아니 알려줘서. 아. 아 야, 야, 너 아까 그러면 그거 없애. 햇 하얀 한밤. 아! 햇빛 했어요? 햇빛 했습니다. 호박, 호박 님도. 호박! 호박! 내가 먼저 써봤어 호박. 호박 가져만. 해방. 회방도 있잖아. 회방. 해방도 있고 회방도 있고. 이미 찍는 거 아니야? 벌칙 뭐였어요? 나 햇빛 달라는데 세영이가 벌칙. 햇빛. 댓글 세 개 성이 가득. 어? 손톱 손톱. 댓글 세 개 성이 가득. 제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눈을 한 군데도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어머, 제 얘기 너무 귀엽다. 저희 이제 다 찾았대요. 뭐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우리 훈민정은 계속 하자. 안녕하세요, 서유리. 근데 이거 자주 하던 게임이야. 질문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댓글을 성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호불. 햇반. 나보고 불쌍하대. 용문아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베리고 미모 포텐 터진대요. 우! 우! 이건 뭐야? 미모 포텐. 우! 자, 훈민정은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해봐요. 내가 해도 돼요? 네, 해봐요. 저 이제 다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저 바보 아니에요. 저 세 글자로 하겠습니다. 아, 세 글자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노는 거지 이제부터.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벌칙은 있긴 오늘 없어요. 키스데이인데 뽀뽀 한 번씩 날려주세요. 우리끼리 하라는 거네. 나도. 오, 귀여워. 뽀뽀해줄까? 미안해. 하나, 둘, 셋. 아, 나부터 저부터요? 네. 동호 봤자 되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 지금 저 뽀뽀해주세요. 때리시는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고우님. 아, 고우님. 아, 저 할래요. 저 세 글자로 하겠습니다. 네. 이응, 이응, 이응. 어? 응, 앙, 옹. 응,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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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력 인정. 다시 인정. 한 번 더. 너님 인정. 한 번 봐요. 미음 미음. 맴매. 멍미. 멍미. 맴매. 먹물. 먹물. 멍미. 맴매. 맴매 안 돼요? 맴매. 린네야 고마워. 여신이라니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어본 거야. 그럼 내가 디윤 이윤. 디윤이요? 다예. 아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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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력 인정. 싫어요. 인디안밥, 인디안밥, 무조건 인디안밥 먹고. 인디안밥, 시작! 인디안밥! 야, 아무도 안 한 거야? 아, 나 하려고 했는데 손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시작! 인디안밥! 밥. 내가 할 때 그렇게 세게 때리던. 그러면 저 해보고 싶어요. 해주세요. 기억, 비읍, 가방. 공부, 공부. 가베. 가비, 가비, 가베가 뭐죠? 가방. 가방. 와, 유정이. 아니야. 가베가 뭐죠? 엎드려. 가베.
가배 가방 벨고 잔다. 가발. 샤이 인정? 다혜 당첨. 아, 아니 그럼 얘는 아직 안 했잖아요. 했어. 고기. 가발. 가발. 아! 가발. 가발. 시작. 분명 점. 유리 언니 혼자 때렸어요. 내가 다 봤어. 이게 바로 복수라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시읒 이응 비읍. 어? 사이다. 사이다. 아 비읍이 아니야. 창의력 인정. 내 기준에서. 사이방. 사이방. 오 사이방 좋아요. 사이방이 뭐죠? 수영복. 수영복 좋아요. 소화방. 소화방. 소화방 좋아요. 수영복. 유정 할라. 유정 할라. 야 고은아. 고은아로 서비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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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아 빠리 야리 야리 빠삐 야 잠잠하다 야 너 진짜 웃긴다 얘 뭐야 시작 빠빠 와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진짜 아팠어 아니 김다혜야 아니 김다혜가 일단 손바닥으로 한번 하고 누구야 나 아 다 나 이건 제가 방송으로 봐요. 제가 한게요. 비터 방송 아니에요. 저는 기억 미음 고구마. 어? 고구마 고구미 기억 미음 미음. 어 기억 미음. 고구미 인정? 고구마 고구미. 창의력 인정. 고구미 인정. 창의력 인정. 고구마. 강강미. 아니. 건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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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라고?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어, 나이트. 오, 나이트. 어, 뭐야? 나 한 거지 그러면. 놀 이타래. 놀이타? 놀 이타. 왜? 그 뭐야? 인정. 왜 인정이야 이게? 놀이타. 어? 와, 나가 솔직히. 빨리 어려워 좀 빨리 하네. 우렁차 안 돼요? 또. 안 돼. 잠깐만. 그러면 야, 어마어마한 댓글이 있어. 우렁탕. 우리는 아직 소수하다는 게 인정됐어. 우와. 나이트래요. 우와. 윤유정이 나이트인데? 나이트예요. 나이트. 나이트. 그럼 내가 나이트하지 뭐. 그러면 저 하고 싶어요. 빨리 하시죠. 아 그러면 맞아야지. 유리 언니 안 해. 어 어떻게 스리스처 너무. 디귿이에요 자동차. 전동차.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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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요. 자동차.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지 알려주세요. 주동축. 뭔지 알려주세요. 돼요? 자동차. 나는 자동차. 차이야 인정? 인정. 지대체. 근데 이미 끝났어요. 지대체가 뭐예요? 지대체. 우리가 다 했어요. 아니, 진짜 들다. 야 전동차도 있었어. 전동차 내가 했어요. 자동차 멀찍이 안 맞게 갈게요 저는. 어. 그러면 유리 언니 하시. 여러분 벌칙 가야지. 여러분 벌칙 받고 일단. 네. 일단 벌칙을 받고. 우리 공식 노래 한번 부를까요? 에에에 빵빵띠라라 빠리리라리리리 하포. 아이. 다 때린 거죠? 네. 네. 자 여러분 얼마를 받으셨나요? 전 700원입니다. 저 600원 하나, 저 800원이요. 저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나 돈 꽤 모았어요. 나 4개 모았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다 체크를 했는데요. 알고 계신 분만 드리겠습니다. 700원! 800원!
저 700원이요. 아니 왜냐면 아, 900원. 종이 다 900원. 1,400원. 태양이 1,400원. 다이아 700원. 자,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 다이아 700원. 땡. 태양 900원. 고은 800원. 태양 1,400원. 정답. 내가 뽑은 거 700원. 태양 900원. 태양 1,400원. 저요. 2,000원. 태양 땡. 2,000원. 태양 1,400원. 태양 500원. 작가님. 정답. 작가님 700원이었어요, 저. 땡. 작가님 저 700원이었어요. 태양 700원. 진짜 무조건 700원이었어요. 플러스예요, 저 마이너스예요. 2,000원에서. 2,000원 마이너스. 나 내가 봤는데. 1,700원. 흥정하시는 겁니까? 저 히읗 이응 700원짜리. 갑자기 숫자가 나옵니다. 그거 제 거예요. 아니요, 저 홍 했잖아요 아까. 저 네 개나 뽑았는데. 내 거 기억나는 사람. 저 홍. 저 분명히 기억. 아 이거 작가님들이 잘못했다. 홍 700원. 아 이런 말은 없었어. 다혜 씨는 1,700원이고요. 에? 1,700원이고요. 저 하나 뽑았어요. 하나 뽑았는데 제가 4개 뽑았는데. 조식 남자 하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까 중간에 하나 들었잖아요. 이거 준 것도 포함이에요? 네, 그럼요. 그렇다면 1,700원. 많이 먹었어요? 너가 준 게 1,000원짜리였어. 아, 저는 800원이야. 저는 인생을 소독하게 살아. 네 개나 뽑았는데? 저 1,700원입니다. 저 700원. 댓글에서요. 댓글에서요. 핫도그도 못 사 먹을 돈이래요. 아니야, 그래도 1,700원이면 나 사먹을 수 있어. 나 하나도 준 거 없는데. 800원은 껌 사먹을 수 있어. 저 기억나요. 껌도 먹을 수 있고 추파춥스 사탕.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어. 사탕. 야,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내가 1,000원짜리 줬잖아. 근데 나 못 맞췄어. 아, 그러니. 저 800원이요.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나요? 800원? 800원은 새콤달콤? 아이스크림 30% 할 때 사먹을 수 있어요. 오,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금액에 맞춰서 알바생 선물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네? 아, 지금 받고. 얼마예요? 지금 구매할 곳이 없어서. 여기 있는데. 저기 마트 있는다. 오 많은데. 저기 마트 있는다. 마트 있는다. 오 저기 아이스크림 떼이라는데. 오 그렇게 하면 더 안 사주고 싶잖아. 오 떼이는데. Beautiful girls.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날씨가 좋은 날씨인가요? 세영 누나, 다혜 누나가 안아주겠어. 안아주겠어. 나 더운 것보다 좋은 것 같아. 이런 맞아. 여러분. 한 명한테 몰아주기 할래요? 어? 뭐야? 우리 그러면 오늘 태연이 힘들었으니까 태연이한테 몰아줄까요? 아니 게임으로. 아, 게임으로 한 명 호락호락하게 몰아받을 수 없잖아요. 아 그치. 고생해서 받아야죠. 고생해서? 네. 지금 댓글이 다들 몰아주게 하자고 난리예요. 어때요? 이 돈을 한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어떤 게임 할까요, 작가님? 네, 이제 가자. We prank star. 혹시 여기 제기 있어요? 제기요? 어, 제기. 너 제기 못하잖아. 아니 제가 오늘 그 다른 방송을 보고 근데, 왔는데 제기를 하더라고. 근데 진짜 맘 같아서 신발 멀리 던지게 하고 싶은데 아기들 다치지. 아 근데 다치지 쓰러진다. 오늘 따라 아기들이 때문에. 진짜 많아. 아니면 저기 끝에서 한 발로 출발 작가님한테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아, 난 포기할래. 다치지 않고 오실 자신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한 발 되게 있어. 그러면 우리 아니면 뒤집어라 어프라에서 한 사람만 이거 나오는 거. 아 그래 좋아. 네. 뒤집어라 어프라 한 사람인데. 한 사람 그래. 나올 때까지. 네. 그럼 위 아래만 있는 거죠? 어. 뒤집어라 어프라 그댄지 위. 와! 세상에 웬일이야 진짜 대박. 대박 고생 끝에 나왔어요 언니. 이것이 바로 고진감네. 진짜 대박. 대박이야?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웬일이야 대박 사건. 그러면 태연이가 총 얼마인지 맞추면 주는 걸로 합시다. 뭐야 이 새끼야. 아 그러면 내가 몰아받고 같이 먹네. 아 그래. 그 재미가 없어요. 언니 혼자 써야지. 아 진짜지? 아니 나는 같이 써. 너 그때 같이 써. 언니 나도 같이 쓸래요. 언니 언니 저는 같이요. 네 총 금액 6,400원입니다. 와 야 6,400원 맞네. 6,400원이요? 네. 그러면 사회적 우리 마트에 정립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아. 그럼 우리 마트 가볼까요? 여기 마트 있거든요. 본격 팔로우 방송. 본격 팔로우 미! 여러분! 언니 여기서 차 한 잔만 사도 살 수 있어. 아니야, 우리 같이 아이스크림 먹자. 어? 지가 내 거! 가볼까요? 천천히. 우리 내비게이션 놀이 해볼까요? 직진. 직진. 전방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덜컹. 조심하십시오. 네, 덜컹하고. 용훈아 나도 사랑해. 여기서 직진. 200걸음만
200 걸음만 가면 저희 회사입니다. 내가 운전사. 매니저님 버커 가져오세요. 결국 태하. 우후! 바나나 한 송이 살 수 있나? 빵빵.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비키세요. 빵빵.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케이트 안녕. 저 이제 후진할 거예요. 회사 버커 소화. 트랜님 고은 say I love you 트랜. I love you 트랜. 트랜. 전방에 다소 방. 태아 오늘 옷색 컨셉은? 옷색 컨셉은? 뒤에 빵빵 뒤에 빵빵. 엑셀러님 태아 면허부터 따자. 저 면허 따고 싶어요. 지우 시스템님 회사 탐방 방송 가죠 그럴까요? 저 근데 제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은 이유가 우리 회사로 바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죠. 저요 네 안녕. 조심해 조심. 빨리 조심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맞네요. 첫 번째. 엄마야.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탱크 보이. 두 번째. 말하면 안 돼요? 오 마이 갓. I'm sorry. 차야 조심해요. 조심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면 물이에요. 두 번째. 저 아싸냥. 나아사나 저희 근데 좋아요. 저희도 먹어요? 언니가 사주신대. 아 세 번째. 저 그거 있잖아요. 6,400원 정도 하나, 있으면 하나 깠는데 두 개 생기는 거. 아 그런 그거? 아이스크림 참조합니다. 그럼 나랑 나눠 먹게. 언니야 빵 삐고 봐. 아 얘기하면 안 된다. 멍멍이다. 나 무서워. 어디 있어요? 거기 또. 아 예뻐. 아 나 저기로는 절대 안 갈 거야.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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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해요. 바보예요. 이런 바보쟁이야. 바보쟁이. 여러분들 6,400원 넘을 시에는 초과 금액이 따른 다음 방송에 대한 언니 우리 그거 사요. 네모난 거 많이 들어있는 거. 언니 그냥 큰 아이스크림 사면 안 돼요? 큰 아이스크림. 저는 큰 아이스크림. 저는 그거 6,400원 리미 뭐야? 충분히 달 충분한데? 이름은 뭐야? 이름이 다예요. 두 개 더 사요. 이름이 다예요. 수현님 엑설런트 있는데 그거 지금 못 살 것 같아요. 저 더 이상형 담았어. 이름 얘기하면 안 돼. 나 뭐 먹을지 모르겠어. 어떡해요? 더위를 사냥한 아이스크림 샀습니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나 못 고르겠어. 누구 좀 먹어. 몰랐습니다. 태아 바라기님 서유리도 계산 가나요? 계산하는데. 아, 아니요. 베리사님 확인. 아 말을 못했어. Pretty. Oh, so pretty. Thank you. Say you, Jenny. Jenny? 여러분 Jenny? 저희 방송을 보면서 안 물어요 괜찮아요. 저 스냅백 잘 어울린다고요? 고마워요. 저는 스냅백을 맡고 있거든요. 식은땀이 나네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들 뭐 샀어요? 몰라. 우리 그럼 그거 하자. 나도 보고 싶어요. 그거. 짠 하고 먹어야지. 라이프는 짠 하고 먹는 거라고. 한지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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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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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왕. 팽팽. 촥. 차와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 주왕. 간지래요. 간지. 강아지 이름이 간지래요. Try to speak English, please. 초코 잘 어울린다고요? 태양 옷의 컨셉은? 저의 옷의 컨셉은요? 요즘 굉장히 굉장히 유행으로 우리 돈이 많이 남았어. 돈이 많이 남았대요. 많이 나왔어요? 오버됐어요? 잘 먹겠습니다. 베이징 이즈 더 베스트. 감사합니다. 헤이 헤이 모두들 감사합니다. 아 너는 이거 땡큐. 이것은 땡큐. 이것은
저는 요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요것도 잘 먹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주원님 감사해요. 아, 태연님 감사해요. 주원 랩 배틀. 랩 배틀하래요. 하세요. 어, 랩하죠. 랩. 어, 더 이상. 난... 못하겠어. 야, 반지 울지 마.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돌아가요? 반지 먹을 거 없고요. 아, 회사에 가는 건가요? 잠깐 먹기 전에 이거 해야 할 게 있어요, 님들. 에피님, 감사합니다. 빗잔 해야 해요. 에피님. 에피님도 예뻐요. 야, 이거 어떡해? 지금 김대가 뽑혔어. 그러면 밑으로 먹으면 돼요. 그럼 더 이득인 거 아니에요? 언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핵이득. 그래? 이렇게? 오, 나쁘지 않아. 어, 먹었어. 아, 나도 먹을 뻔했어. 다시 먹힐게. 유리 언니,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짠! 아, 내 흰 아이스크림에 향이 묻었어! 반지 안녕! 차! Say I love you! I love you! 차 조심하세요! 컨텔지님 건강네! 다음에 씹어먹어! 저희 죄송해요 이사님 말고 맞아요! 얘 안쪽 초코가 맛있어요 베리스타님 뭘 좀 아시는 분이시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트렌님 좋은 아이콘스타 초코 빼고 이거 바닐라만 다 발라먹고 아, 한 입에 초코를 쏙 빼먹었어요 맞아 발라먹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 강아지가 되게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이야 강아지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는데 강아지 안 되는데 근데 왜 줬다고 얘기하죠? 맞아 줬었어요 사랑해 왜 줬었죠? 안 되는데? 뭐 사랑해 확대한 거야 내가 맛있으니까 걔도 맛있을 줄 알고 줬어요 그래서 너가 맛있어 해서 나도 맛있어 어? 어? 우정아 응? 여러분 저희만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궁금하네요 저희 다시 어디로 가요? 그네 타러 가나요? 저희 태아 언니랑은 지금 이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아까 태아 언니한테 안 빼서 쓰겠다 그랬는데 이미 빼서 쓰고 있어 아 맛있어 맛있다 저희 그냥 오랜만에 먹어. 어? 저희 그냥 작가님이 소개하셨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아? 해놓고 어? 왜? 우리의 문제야? 해놓고 이미 나 말을 해놓고 어? 샤워해 주시면요. 이미 가셨네. 어? 나 학교 다닐 때는 작가님. 이거 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세일 안 하고 700원이었어요. 진짜로? 네. 요새 물가가 많이 올랐어 아주 그냥 올랐어요 500원일 때도 있었대 여러분 그래도 맛있어요 난 소통하고 싶지만 핸드폰이 없네요 어, 줄게요 나도 사랑해요 그냥 내가 사랑해요 나의... 소통하고 싶어요 소통 무슨 말이 필요해요 사랑해요 제가 나이한테 조심하세요 수연님께서 미안하면 사오라고 하셨어요 어떡하죠? 사올까요? 어디로 사가면 돼요? 야 먹어 어디로 사가면 돼요? 알면서도 맛있는 주스 초식 남자님 저는 제 형입니다요 야 예전에 더 이상형이 300원이었어? 응? 진짜? 언니 어? 이미 이거는 죽는다 끝났어? 우리 아이스크림에 대한 얘기는 그만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오늘 제가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이래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별로 이렇게 녹아가지고 또 빨리 못 먹어서 그래 수연님 여의도래요 응? 이거 위에 깨물고 아래 깨물고 위에 깨물고 아래 깨물고 아 참신데? 아 그럼 여의도로 갈까요? 지우 시스템님이 자기 학교로 오면 된대요 가고 싶다 어디야? 당장 나와 학교 축제 가고 학교 앞이야 우와! 어, 조나루님 그때도 봤었는데 응 여기서 만났었는데 오늘 또 들어오셨네요 터클 응, 좀 심해 케이찬 안녕 옷이 예뻐요 감사해요 닉찬님 세영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찬님 17일에 한국 와요? 헐 좋다 그럼 베리스타님 옷에 아이스크림 안 조심 고은이 형 상의 옷이 너무 예쁘대요 나 되게 좋아합니다 하트 눌러주시면 니카 언니 하이 안녕하세요
작가님 보야예요. 감사합니다. 김포님 누구세요? 보아 보아. 보아? 어. 김포로 바꿨네. 어 여러분. 필명 너무 이게. 아 미안. 해외 여행 갈 생각 있어요? 가고 싶어요. 아 가고 싶어요. 저 일본 가고 싶어요. 그러면 스위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름 휴가로 해외 간다면 어디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요. 몰디브요.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집트를 꼭 가보고 싶어요. 왜요? 피라미드를 꼭 보고 싶어요. 전 프랑스요. 프랑스는 왜요? 거기에 그 바닥도 이쁠 것 같아요. 아 눈으로 다 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점점 녹고 있어. 그리고 프랑스에서 그 거리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고 싶어. 거리 공연? 네. 데미타즈님 안녕 얘들아 반가워. 여러분 흰옷 불안하대요. 흘리지 마요. 나 흰옷 아닌데? 난가? 어머 여러분 이걸 보세요. 아니야. 저 빨갛게 한국 갔어요. 아 나 너가 이거 하는 줄 알고 나도 이러고 있어. 이거 뺐어요. 저랑 고은이랑 같이 커플이에요. 했어요. 저 셀프로 했어요. 근데 저도 셀프. 지금 얘가 뛰어져서 얘는 안 보여줄 거예요. 대구로 오세요. 더워 죽음. 미소님께서 대구는 지금 엄청 그거 진짜예요? 같아요. 그 대구 계란후라이 탁 가면 다 익는다던데? 아 더워가지고? 아 나 그거 한참 난리 났었지. 나 이것도 좋아해. 포인트. 포기. 진짜 좋습니다. 여기 센스쟁이에요. 니니님, 태양님 노래자에서 입이 크대요. 가필드님, 목요일에 아, 보겠지? 저희 목요일에 행사가 있죠. 맞아요. 근데 주시스는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녁을 우리 안, 저희 안 먹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걸로 끝낼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 다들 밥을 먹었어요. 언니 제육드시고 방금 된장찌개를 먹었답니다.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들이 초코를 사랑해요. 그래서 저희에게 예쁜 초코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두 줄짜리 초코를 했는데 예쁘죠? 유리도 했어요. 또 초코하신 분 없나요? 저희 둘밖에 안 있네 오늘은. 휴지 있으신 분. 너무 더워요. 빨리 먹어. 날씨가 더워서. 너무 맛있어서 빨리 먹었어. 이게 저녁이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 내가 저녁이라 그랬는데. 진짜? 예. 어, 근데 저녁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 본능적인 동물이라서 저희가 언제 본능을 저거 해가지고 언제 배고플지 배고 먹을지는 몰라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어 저는 저녁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만약 저녁을 드신다면 저 메뉴 추천해 주고 싶은 거 있습니다. 뭐 추천해 주고 싶어요? 냉모밀을 먹었어. 야 나 지금 냉면 하려고 그랬어. 나는 모밀. 저 냉면이요. 나 냉모밀. 이거 설마 어, 이거 배터리가 없어요? 족발에 소스지. 소스 배터리가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모밀은 살 안 쪄요. 그거 알죠? 냉모밀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혹해서 삼시세끼를 냉모밀을 먹어서 감기 걸렸죠. 냉모밀을 좋아하게 됐어요. 다혜님 포장지 먹는 거 아니에요. 나, 포장지 안 먹는 나 갑자기 막 콜스토가 생겼어. 혹시 여기 그거 못 먹는 사람 있어? 회요? 아니 그 양꼬치 어. 저 먹어요. 못 먹는 사람 있어? 맞죠? 양꼬치 못 먹는 사람 저 양꼬치 먹어요. 양꼬치 너무 좋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데미타스님 족발에 소주 먹어서 졸리대. 살 안.. 에? 벌써? 낮술? 낮술? 저는 면 종류 좋아합니다. 한식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만약에 뭐 먹을 한식이랑 면 종류 중에 뭐 먹을래? 그러면 한식을 먹을 건데 평소에 그 면 먹는 재미 있잖아요. 호로록 그거 진짜 좋아해요. 캣츠님 미싱 유 퍼포밍 온 스테이지 그 우리 무대 서는 거 보고 싶대요.
어떤 무대죠? 그냥 아 우리 무대 네, 아, 외국에 외국. 계시는구나. 한국에 오세요. 아니면 저희가 잘 돼서 꼭 갈게요. 아닙니다. 맞아요. 아 저희 이제 곧 아니 곧은 아니지만 준비하고 있어요. 유크라 좋아하신다는 분 되게 많네. 유회 저도 유크라 좋아해요. 야, 회. 저도요. 왜? 광어 왜? 저도 유크. 아 그냥 꽃띠. 저 유회. 얘 때문에 약간 충격 먹었어. 저 아니요. 육회 좋아하는데 제가 아 저 그거 있어요. 저 그거 있어요. 저 그거 있어요. 육회를 좋아하는데 육회 비빔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비빔밥? 네 제가 비빔밥. 네 제가 맞아요. 저 비빔밥을 못 먹어요. 비빔 그래서 학교 다녔을 때도 학교 다닐 때 그 급식으로 비빔밥 나오면은 항상 그냥 고추장이랑 그 밥만 받아갖고 먹고 이랬어요. 아니 저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대. 여러분, 저 너무 항상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치킨 드실 때 네. 다리부터 드세요. 날개부터 드세요. 저 다리요. 저 퍽퍽살이요. 맞아, 얘 퍽퍽살. 다리요, 다리. 퍽퍽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옛날에는 다리만 먹다가 요즘 날개가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은요? 가슴살. 저 다요.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던데. 네, 좋아. 아니, 저희 매니저 오빠 다들 아시죠? 저희 매니저 오빠 방금 진짜 음흉한 미소를 왜요? 지었어요. 왜? 왜? 나 모르는 거 저희 모르겠어. 팬분들은 다리예요. 다 다리 순살. 저도 다리. 다리 아, 가슴 알아요? 가슴살. 치킨에 목살에 가슴살. 오. 살이 없다고 하시는 예. 분들이 있는데 네. 목살을 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아해요? 아니 그 먹는 사람까지 있구나. 튀김옷이 아주 잘 입혀졌어요. 아 그런 적 있어요. 옛날에 소영이가 순살로 목살은 원래 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성이 얇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난 치킨을 먹는데 얘는 살이 없어. 이거 사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살 먹어놓고 이게 다 튀김옷이야. 제가 치킨을 별로 안 좋아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 얘한테 야 이거 이상해. 그러니까 얘가 야 그 목살이야. 목살은 원래 그래. 이랬는데 그 전까지 계속 그 치킨집이 잘못됐다고 전화해 막. 근데 저 고은이랑 치킨 먹는 거 좋아해요. 나는? 아, 그러니까 다 좋은데 뭔지 알아. 얘가 퍽퍽살을 좋아해서 퍽퍽살을 좋아해서 저도 이런 데 있어요. 계란할 때 저는 흰자를 좋아하고 이 친구는 노른자 아, 둘 다 먹지만 노른자 나 흰자예요. 나도 흰자. 그런 사람들 있어. 완숙 저 완숙. 아, 아이 반숙. 난 반숙. 반숙인데 완전 맛있게 된 반숙이어야 돼. 저는 만 완숙 반숙. 저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망고도 애플 망고 좋아해요. 까다로워요. 야, 혹시 닭발 못 먹는 거? 닭발 못 먹는 사람. 저 먹여도 못 드세요 닭발? 어? 저 못 먹어요.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닭발 못 먹는 사람! 저 안녕이에요? 맞아. 아 인사해야 된다고? 우창도 못 먹어요. 여러분 인사해야 할 시간이래요. 이렇게 음식 얘기만 하다가 오늘도 끝납니다. 아 근데 갑자기 댓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야 우리지. 여러분 오늘 마무리는 누가 다같이 합시다. 다같이 합시다.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한 글자씩. 네 오늘 한 글자에 한 글자. 아 좋다. 아, 그러면 한 두 바퀴 돌자. 여 여 행 고 기 여행을 고기로 안녕